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부부의 6주년 결혼기념여행 영상인데요.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장소를 소개합니다. 전 객실에서 환상적인 파노라마 내장산 뷰와 개별 테라스에서의 바베큐, 객실 내 프라이빗 스파와 스위밍풀까지 갖춘 초특급 친상 럭셔리 리조트 엘리스테이를 소개합니다. 지하 1층 주차장과 연결된 로비의 모습입니다. 체크인을 기다리는 동안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빨리 수영하고 싶은 마음에 객실로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저희가 머문 방은 501호. 오, 신발장 넓네. 오, 야! 내장선이 다 보이잖아, 여기 봐봐. 봐봐, 여기서 산이 보이네. 우리 인도서 되는 거니? 와, 근데 여기가 제일 싼 방이래요. 우와, 저쪽 건너편 보면은 진짜 비싼 방들도 있거든요. 8인실까지 가는 건데. 우와. 주방 쪽 발코니에서는 내장산을 바라보며 바베큐를 즐길 수 있습니다. 비라,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지? 수영장! 추웠어! 숙소의 하이라이트, 인피니티 풀로 이동하겠습니다. 인피니티 풀은 객실동에 위치해 있어서 편하게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객실의 루프탑에 있는 인피니티 풀은요, 8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따뜻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온수로 추운 날씨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기 아빠 경험으로 봤을 때 아기 목욕물 온도 정도로 체감되었습니다. 인피니티 풀은 투숙객 전용이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상 낙원이 따로 없는 내장산 파노라마 뷰. 수영장 공간도 넓고 수심도 140cm로 적당했습니다. 충분한 개수의 썬베드들이 있어서 자리 쟁탈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뒤편에도 자리가 있었는데요. 뒷산과 높이가 똑같아서 마치 숲속 한가운데에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수건이 준비되어 있었고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구명조끼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공기주입기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영을 충분히 즐기고 바베큐를 하러 내려왔습니다. 바베큐 세트를 신청하면 입실 전 냉장고에 음식들을 미리 준비해줍니다. 2인 기준으로 10만원이며 따로 장볼 필요 없이 구성이 알찼습니다. 자, 이게 2인 바베큐 세트인데요. 여기 보면은 김치까지 있을 줄 몰랐네요. 지금 제가 저기로 가서 한번 가족들을 위해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실의 배경이 되는 내장산은 마치 CG 같지 않나요?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어느덧 해는 저물어가고 내장산 컨트리클럽 조명에 불이 들어와 야경까지 멋진 모습입니다. 여기가 있나 볼까요? 우와, 재밌다! 이제 먹어보겠다. 아. 맛있다! 맛있지? 식사를 마치고 카페 겸 조식 식사가 이루어지는 1층으로 이동해보았습니다. 가보자! 리조트 중앙에 수영이 가능한 메인풀이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후 3시부터 8시 반까지 야외에 대형 스크린과 음향시설이 있는 콘서트홀이 있었는데요. 건축물과 디테일에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리조트로 건축물 자체가 작품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카페에서 내일 아침 조식을 먹게 됩니다. 조식 먹으러 가야 하는데 비가 내리네요. 조식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투숙객 전용 통로가 있어서 카페 방문이 편했습니다.
카페에서도 통유리 너머로 내장산 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아상 안에다가 계란과 베이컨을 넣어서 요리가 됐네요. 맛있겠다. 조식의 모습입니다. 음료는 아메리카노, 우유, 오렌지 주스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조식과 별도로 카페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종류가 많지는 않았지만 빵을 직접 굽고 판매 중이었습니다. 음료 가격은 5,000원부터 8,500원까지이며 병음료를 판매 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창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거실 겸 주방이 나옵니다. 식탁 겸 조리대인 아일랜드 식탁이 놓여 있습니다. 정수기가 있어서 물을 사오지 않아도 됩니다. 냉장고, 커피포트, 전자레인지가 있었고 인덕션용 냄비와 프라이팬이 있었습니다. 와인잔, 술잔, 접시 모두 4인 기준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침실에는 퀸베드가 놓여있고 호수와 산이 보입니다. 발코니가 도대체 몇 개야? 여기 내장산 보이는 쪽이 있고요. 이쪽 바베큐 먹는 데 맞지? 바베큐 먹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따라오시면은 우와 여기 거의 그냥 목욕탕. 목욕하면서 이렇게 온천을 즐기면서 내장산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거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죠. 어메니티로 아베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리조트의 격을 올리는 듯합니다. 짐을 챙겨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세면 키트 구성도 알찼습니다. 옷장에 수건이 추가로 이렇게나 많았고 귀여운 어린이 샤워 가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쪽에 팬룸도 있습니다. 누구와 방문해도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엘리스테이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이따 다이어트 해야 돼서 아빠 이거 먹는 거야. 제로 슈거. 슈거야, 슈거. 맛있다. 아니야, 아빠 불러줄게. 우리 앉았는데? 네.